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양서면 증동리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정말 자연 친환경적인 주변 좀 환경을 좀 자랑하고 있고,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옆에 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개울가가 이렇게 물이 바로 이렇게 접해 있는 개울가를 또 접해하고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. 충분히 물놀이도 가능합니다. 이쪽으로 좀 내려가셔가지고 물놀이 가능한 그런 수량을 좀 가지고 있고,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면에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. 지금 석축되어 있는 저 상단에 회색 와이드 벽돌로 마감된 주택인데, 주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 토목공사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상단으로 계속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. 지금 이 토목공사 된 부분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주차 박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대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고,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큰 장점이죠. 두 대 정도는 뭐 들어갈 수가 있고, 지금 옹벽 같은 경우도 철근 콘크리트조로 그냥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. 딱 봐도 그냥 뭐 대충 뭐 시공한 그런 게 아니에요. 굉장히 좀 튼튼하게 잘 돼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는 양서면 증동리 쪽으로 들어오는 초입에서부터 현장까지 길이가 조금 들어옵니다. 솔직히 말씀하면 좀 들어와요. 그리고 도로폭도 조금 좁아요. 그래서 길막힘 현상이 중간중간에 좀 있을 수는 있어요. 근데 그 기간이 그 구간이 조금 좀 길이가 되고, 근데 이제 그만큼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. 이렇게 지금 새소리라든가 물 흐르는 소리, 그냥 자연 친환경적인 약간 그 산음리, 단월면 산음리 쪽하고 약간 분위기가 비슷해요. 그리고 저기 서종 쪽 모강리나 부용리 쪽 그쪽 느낌도 살짝 나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양서면 증동리 하면은 아무래도 잠실 송파까지 차량으로 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아무튼 뭐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 그러면은 본 매물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미리 봤는데 집 하나는 정말 정말 잘 지으셨더라고요.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수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본 매물 외관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. 아마 지금 강아지가 조금 짖어요. 그래서 그거 오디오에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, 자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회색 와이드 벽돌로 마감된 이 주택 되겠습니다. 우측에 메인 도로 진입로 제가 보여드렸고, 시멘트 포장 굉장히 잘 돼 있고요. 대문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널찍하게 돼 있고, 대문 안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다 마련은 해 놓으셨지만, 이 도로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요, 도로변에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상단에도 저렇게 토목공사 되어 있는 부분 볼 수 있는데요, 계속해서 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이니까 그 집들 중에 이제 첫 번째 집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바로 마당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대문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시멘트 포장된 부분 주차 하나 둘 뭐 한 3대 4대 정도는 뭐 할 수 있겠네요. 여유롭게 포장되어 있고, 뭐 조경수라든가 이런 식 보시면 깔끔하게 지금 사모님이 관리 잘 돼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. 자, 여기 정화조 매립돼 있고, 잔디 관리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. 돼 있고요. 주차장 한켠에는 야외 수도가, 그 다음에 지하수 관정, 주택의 뒤편에는 이렇게 저기 이제 내부적으로 제가 내부 볼 때 보여드릴 텐데 보일러실 있고요. 여기도 보시면은 옹벽 작업 굉장히 튼튼하게 잘 돼 있죠. 여러모로 굉장히 깔끔합니다. 대지 면적도 굉장히 좀 넓어 보여요. 수치보다는 굉장히 많이 넓어 보입니다. 느낌상, 체감상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려다 보면 이제 물이 개울가가 이렇게 보이는데,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. 저 앞에 지금 발파석 쌓여져 있는 거는 다 정리를 하실 거라고 하시네요. 그래서 저쪽으로 해서 개울가 내려갈 수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새소리 물소리가 정말 좋긴 합니다. 좋아요.
네, 그리고 잔디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. 중간중간 소나무 조경수 또 이렇게 식재해 놓으셨고, 자연석도 이렇게 하나 더 갖다 놓으셨고요. 자, 정면에서 본 주택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모던하고 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, 요즘 트렌드입니다. 이렇게 좀 와이드 벽돌로 마감을 하는 주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트렌드인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 면적이 굉장히 넓고 방 개수도 좀 많은 편이고요. 자, 외관은 이렇게 한번 보셨고, 주택의 우측에 여기 지금 아담하게 또 텃밭 조성하시려고 일부러 여기는 잔디를 안 까신 것 같아요, 그죠? 예, 이쪽에다 텃밭 조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 대용량 충전식 가스통이 보이는데, 예, 가스보일러라서 업체에서 다 관리해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예, 대용량 충전식 가스통까지 설비가 완비가 돼 있네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, 자, 현무암 디딤석으로 마감이 된 데크입니다. 예, 요 데크 관리 뭐 굉장히 편하죠. 방부목에 비하면, 예, 뭐 이런 집에 방부목을 할 수는 없죠. 예,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렇게 현무암 디딤석으로 마감된 철콘 데크까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, 예, 볼 수 있고, 일단 외부보다는, 예, 내부가 정말 이쁩니다. 예, 내부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네, 내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관문 앞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데크 부분도 다 현무암 디딤석으로 마감된 부분, 그 다음에 좌측에 구멍 뚫린 디자인 벽돌로 또 이렇게 마감된 부분, 천자, 원목과 루바로 다 마감된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정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좀 많이 나고요. 자, 전실 굉장히 넓습니다. 들어가시면 바다 다 대리석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. 좌측에 신발장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레이와 이제 골드 톤으로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또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, 네, 볼 수 있고요. 자, 바로 우측에 이렇게 중문 있고요. 중문 슬라이딩 도어도 이렇게 보시면 정말, 네, 싸구려 자재가 아니라 다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, 네, 고급 자재로 슬라이딩 도어까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들어가시면 우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에 이제 1층에 메인 안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방 있고 이렇게 붙박이장 다 시공되어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, 예, 자, 빌트인 된 시스템, 예, 냉난방기 삼성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. 네, 창도 뭐 2중창 4중 유리로 잘 되어 있고요. 전반적으로 모던한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화이트, 그레이, 블랙, 예, 이런 톤으로 이렇게 모던한 스타일로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. 안방 보셨고요. 나오셔가지고 바로 좌측에 이제 1층의 공용 욕실입니다. 여기는 이제 욕조가 이렇게 있고, 타일이 좀 특이합니다. 바닐라색인데 약간 대리석 타일 같아요. 예, 뭐 여러모로 하여튼 모던한 스타일, 예, 굉장히 좀, 예, 예쁩니다. 뭐, 예, 딱 예쁜 것 같아요. 예, 딱 수준에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. 자, 화장실 나오시면 바로 여기 메인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. 네, 거실 공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고요. 그리고 천장에는 실링팬, 좀 원목으로 된 실링팬 같아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, 또 창호도 굉장히 넓게 LG 브랜드로 다 또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, 네, 역시나 시스템 냉난방기 이렇게 빌트인, 네, 되어 있고요. 네,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. 네, 굉장히 넓고. 그리고 이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좌측에 또 이렇게 수납장 하나 또 빌트인 되어 있고요. 장식장, 예, 빌트인 또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, 중간에 여기 이제 내력벽인지 가벽인지 모르겠는데, 예, 이쪽에 또 벽이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주방하고 조금 공간 분리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. 자, 이것도 원목 보드로 다 마감이 되어 있네요. 예, 이렇게 다 원목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. 자, 주방입니다. 자, 주방도 주부님들이 가장 기대할 만한 공간인데,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식탁 자리, 다이닝 룸이 되겠고요. 지금 아일랜드 식탁도 저렇게 좀 사이즈가 큰데, 이 앞에 지금 다이닝 룸도 꽤 넓은 공간 마련되어 있고, 이쪽에 또 압축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. 주방 쪽은, 예, 주방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압축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. 시스템 도어로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. 예. 압축도인지 제가 지금 몰랐는데 압축도로 다 되어 있네요. 네, 되어 있고,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특이하고요. 자, 아일랜드 식탁 있고 주방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원목 느낌과 화이트 톤으로
시공태 있고요. 또 여기 아일랜드 스탁 쪽에 인덕션,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주방 쪽에 3구 인덕션 다 빌트인태 있고, 자 이쪽에는 이제 대형 냉장고 2대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 확보해 놓으셨고요. 수납 공간은 정말 많습니다. 네, 정말 많고,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, 자 이쪽 이제 계단 및 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안쪽까지 해가지고, 자 이렇게 꽤 넓은 공간 계단 및 창고 예,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. 주방 쪽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공간 활용도 면에서 높을 것 같고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 겸 네, 보일러실까지 되어 있는 이 공간도 굉장히 하여튼 넓어요. 아 무슨 좀 죄송합니다만 진짜 무식하게 넓어요. 예, 굉장히 넓은 공간 이렇게 가지고 있고, 외부와 연결되는 문 이쪽에 또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문은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예, 돼 있습니다. 자 1층 다 보셨어요. 1층 다 보셨고, 1층은 방이 하나입니다. 방 하나, 그 다음에 욕실, 넓은 욕실 하나, 그 다음에 거실, 주방, 계단 및 창고, 세탁실 겸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,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구조 자체는 무난하게 평범하게 되어 있지만 인테리어가 그냥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자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. 자 2층 요 올라가는 요 문, 예, 슬라이딩 도어로, 예, 슬라이딩 도어로 문을 하나 더 설치를 해 놓으셨고, 2층 올라가는 계단 멀바움입니다. 멀바움 나무로 이렇게 예,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철제 펜스, 예, 안전을 담당하는 철제 펜스 되어 있고요. 자 올라가시면 뭐 이렇게 복도 공간 네, 네모나게 있고, 좌측부터 보시면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.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인데 강화유리로 내부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또 희한하게 여기 2층에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게끔 세컨 주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인덕션도 있고요. 뭐 이 방은 그냥 서재라든가 그냥 일반 방보다 그죠? 유리가 뚫릴 거 하니까 2층에 별도 주방 시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방으로 쓰셔도 될 것 같지만 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, 욕실도 안에 있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모던하죠. 화이트 앤 블랙, 아담하게 샤워 시설까지 구비된 욕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테라스까지, 네 테라스까지 아담하게 티테이블 하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. 바닥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방수공사 잘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.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나오셔서 좌측에 또 방 하나 더 있습니다. 굉장히 넓은 방 이렇게 되어 있고, 방 사이즈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다가 붙박이장 하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뭐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하나 하셔도 될 정도 충분히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. 네, 그리고 정면에 이제 2층에 메인 룸이라고 봐도 될 만한 방이 또 이렇게 하나 있는데, 들어오시면 우측에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네, 여기에 이제 방 안에 욕실, 컨셉이 다 조금씩 다르죠. 욕실 세 개가 다 다릅니다. 이렇게 이 욕실은 샤워 부스로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고, 한쪽 벽면 붙박이장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. 이 방이 메인인데 1층보다 그죠? 그리고 가로창 이렇게 또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가로창, 테라스까지. 네, 아까 저 옆에 있는 방. 방에는 테라스랑 사이즈가 동일을 한 것 같아요. 네, 요 방이 거의 메인 같습니다. 네. 자, 2층에는 거실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, 방 3개, 욕실 2개, 그 다음에 테라스 2개. 네,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증동리, 예, 양서면 증동리죠. 양서면 증동리에 소재하는 신축 전원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렸고, 마당 굉장히 넓고요. 주택 면적 굉장히 넓습니다. 방도 4개나 되고, 네. 그리고 주변에 추가적으로 지금 토목공사 다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주택들이 이제 계속 들어올 예정입니다. 그래서 현재는 주변이 조금 어수선할 수는 있는데, 네. 금방 깔끔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고,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렇게 개울이 있다라는 거죠. 네. 좀 도시에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은 꼭 실거주 아니더라도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주변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. 예, 단점은 이제 오시는 길이 조금 들어옵니다. 예, 그거 하나입니다. 경사가 있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. 도로 포장도 잘 돼 있습니다. 그냥 좀 들어옵니다. 그거 빼고는 뭐 예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주변에 혐오시설 전혀 없고요. 아, 예, 좋기는 정말 좋아요. 네, 아무튼 뭐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신축 전원주택이었고, 저는 또 다음 매물, 더 좋은 매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